네, 1분 식당입니다. 오늘은 강남에 있는 비프스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비건을 위한 식당입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궁금했는데요. 왜냐하면 비건 식당이 온 게 처음이었거든요. 일단은 실내는 되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제로 웨이스트 샵이 있어요. 그래서 식사도 하고 여기에서 쇼핑도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비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샵이죠. 저는 과자를 몇 개 샀습니다. 원래 과자는 조금 달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첫입 했을 때 자극적이지 않은 느낌이 훅 드는 과자였습니다. 건강한 느낌의 맛이 나는 과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셀카를 찍는 곳이 있어요. 좀 특이하죠? 저는 세 가지 버섯 양파 버거랑 로제 파스타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일단은 한번 볼까요? 로제 파스타부터 먹어봤는데요. 비건이라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똑같습니다. 일반 식당에서 먹는 맛을 생각하면 딱 맞으실 것 같아요. 비건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엄청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덜 자극적이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햄버거입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네, 되게 이쁘게 잘 나오죠? 비건 번, 비건 패티, 버섯과 양파, 비건 치즈, 비건 캐슈크림, 소스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딱 비건 맞춤으로 나왔죠. 맛은 역시나 일반적인 햄버거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맛이 약간 순하게 감돕니다. 저는 햄버거를 딱 먹을 때 기대하는 게 토마토, 양파, 양상추 등의 채소와 빵 사이로 두툼하게 흘러나오는 고기, 육즙향을 되게 기대하거든요. 다만 비건 햄버거는 그런 육즙향보다 버섯이나 토마토, 치즈, 버섯 캐슈크림 소스 등의 앙상블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맛입니다. 즉 자극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되게 어울리는 햄버거였습니다. 원래의 햄버거라면 한입 딱 물었을 때 이쯤 되면은 고기향이 들어와야 할 것 같은데 이 햄버거는 그런 것보다는 들어있는 채소향이 잔잔하게 먼저 느껴집니다. 음료는 차와 에이드를 먹었는데요. 에이드 되게 맛있습니다. 더불어 이곳은 식사만 하지 않고요. 카페처럼 이용하셔도 되는 곳입니다. 제가 식사하는 동안에도 몇몇 분들이 오셔서 커피만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실내도 이쁘고 조용해서 잠깐 와서 쉬고 가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직원분들은 당연히 친절하셨고요. 여러모로 나름의 매력이 있는 그런 비건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오늘은 강남에 있는 비프스에 와봤는데요. 비건이 아니라고 해도 평소에 건강한 맛과 음식을 찾는 분들에게는 잘 맞는 식당일 겁니다. 저도 평소에 간을 세게 먹지 않는 편이라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1분 식당이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